아, 봄쭈꾸미 너무 좋죠. 가을 낙지 봄쭈꾸미 딱 제철이네요. 아, 너무 먹고 싶어. 제철 음식이라 보양식으로도 많이 드시거든요. 네. 아, 너무 맛있다. 알 있는 건 또 얼마나 맛있어. 너 쭈꾸미 좋아한다 그랬지? 네, 쭈꾸미. 야, 내가 줄게. 사랑을 내가 너 듬뿍 준다, 듬뿍 줘. 가야겠네. 오, 아, 저거 이제 밥에다 넣고 비벼 먹게. 아, 김가루 뿌려줘. 요새는 뭐 지금 너 배우고 있는 거 있다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진짜? 하고 있어요. 네. 너 연기를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는 거야? 네, 그렇죠. 야, 그럼 또 저기 커피 프린스 찍는 거니? 제2의 공유? 야, 커피 프린스 2 제작됐으면 좋겠다. 우리 승민이가 출연하게. 아,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선배님 그때 눈 혈관이 터졌다고 들었는데 막막 뒤쪽이라 네. 남들은 몰라. 나만 느끼는 거야. 눈도 혈관이잖아. 그러니까 눈 건강을 지킨다는 건 결국 혈관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하나 줄게. 어? 요즘 이거 먹고 있는데 간편해. 휴대도 좋고 먹자. 오, 뭘 나눠 드신 걸까요? RTG 오메가3예요. 혈관 건강에 참 좋다. 그래서 추천해서 먹게 됐는데 조금 뭐랄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일단 피로감도 안 느껴지고 빨리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장인수 씨의 일상 루틴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장인수 씨의 루틴 점수는 몇 점일지 루틴 점수를 공개합니다. 서재걸 선생님 75점, 김태균 선생님 85점 주셨습니다. 네. 서재걸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는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특별히 눈에 띄었던 거는 족욕입니다. 체온을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면서 혈액순환이 이제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게 하니까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기초대사량이 한 1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태균 선생님은 장희수 씨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거는 없다고 봤는데요. 아까 이제 시금치 무침하고 멸치볶음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드시는 밑반찬으로 네. 식사를 하셨는데 멸치에는 뭐 칼슘도 풍부하고 네, 시금치에는 뭐 비타민과 무기질이 이제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좋은 식사를 잘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두 음식의 식자료 궁합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 무슨 말이야? 그때 도시락 반찬 한 몇 년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셜록이한테 맨날 멸치랑 시금치 그래. 먹었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 애를 같이 먹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컸는데 네. 멸치에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게 이제 시금치 안에 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따로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래도 뭐 적당히 드시는 건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장희수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혈관 건강을 고민 중이신데 자,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루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RTG 오메가3를 꾸준히 챙겨 먹는 루틴이 아주 눈에 띄었고 장희수 씨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메가3는 이제 정제 방법에 따라서 1세대 TG형, 2세대 EE형, 3세대 RTG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3세대인 RTG 오메가3는 가장 진화된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RTG 오메가3는 1세대, 2세대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오메가3의 순도와 체내 흡수율을 높인 형태입니다. 실제 RTG 오메가3의 생체 이용률을 확인해 본 결과 1세대나 2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선생님들께서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좋은 거는 다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이 오메가3도 혹시 뭐 노화에 따라서 줄어드나요? 네, 이 오메가3는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몸 안에서 자체 생산이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젊을 때도? 네. 젊을 때도 없어. 신생아 때도? 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꼭 추가로 섭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오메가3 하면 가장 먼저 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음식으로 이제 충분히 챙겨 먹고 있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은 오메가3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은 1일 1g 정도로 사실 식약처 권장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학회 등 각종 보건기구에서도 오메가3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오메가3를 혈중의 중성지방, 혈행, 기억력, 안구 건조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죽 좋으면 신생아나 어린아이들한테도 오메가3는 필수라고 그래서 요즘
오메가3 안 먹는 애들이 진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필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오메가3는 혈관 조직은 물론 신경세포와 각 장기의 분포를 하고 있고 인체 전반의 대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당뇨나 비만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고 또 암이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발생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면 심뇌,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을 월 1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주 5회 이상 섭취한 여성의 뇌졸중 위험이 58%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오메가3 섭취 시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이 36% 감소하고 총 사망률은 17%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이 뇌는 신체 기관 중에 지질이 가장 풍부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뇌세포는 특히 아주 많은 오메가3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오메가3가 이 뇌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인 DHA 수치가 낮은 사람이 DHA 수치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뇌의 노화가 2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오메가3를 충분하게 섭취하면 우리가 뇌의 시계를 좀 거꾸로 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혈중 DHA 수치가 상위 25%인 그룹의 치매 발병 위험이 하위 25%의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47%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게 오메가3의 결국 지방이라는 얘기를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안 좋다는 말씀 아까 주셨는데 결국 이게 고지혈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메가3는 지방인데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네,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은 아니고요. 예. 전부 나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로 체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이른바 착한 지방입니다. 믿을 만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고중성 지방 혈증을 앓고 있는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 지방 수치가 48%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30% 감소했습니다. 거기다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 수치는 무려 87%나 감소했는데요. 오메가3가 나쁜 지방과 그로 인한 염증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